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세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름들. 자,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증시가 좀 심각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우 -3%, 나스닥 -4%, S&P 500은 -3.3%로 야, 이걸 이렇게 하락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큰 하락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나저나 나스닥이 -4%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4%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하락은 거의 한 2개월 만이네요. 그때 딱 저점을 찍기 전에 그때 -4% 하락한 바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증시가 쭉쭉 올라오더니 한 번 더 증시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기본으로 -3%가 빠지고 나스닥은 -4%나 빠진 이유가 뭔가 한번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어제 파월의 입이 열렸는데 내심 뭐 비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거기서 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은 주식을 갖다 던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파월이 뭐라고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파월은 제대로 인플레를 잡을 거라고 발언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추세 이하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기간이 필요하다. 가격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제한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를 해야 된다. 역사는 너무 일찍 느슨해지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한다. 그러니까 최근 물가가 낮아지는 걸 보고 아 금리 이 정도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도구 그러니까 금리 상승을 강력하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이 말이 좀 무서웠습니다. 금리 인상과 성장 둔화, 노동시장 완화 등이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겠지만 그러니까 인플레는 충분히 잡을 수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가계와 기업에 일부 고통을 줄 것 이렇게 진짜 매파적 발언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금리 인상 계속 할 거고 그리고 이는 가계 그리고 기업에다가 고통을 준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증시는 전부 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연준이 참고한다는 미국 물가 지표 7월 PCE가 공개가 되었는데 6.3% 상승으로 전월 대비 둔화를 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지금 이제 조금은 잡히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인플레가 잡히고 있으니까 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바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애틀랜타 연준 총재는 어제 CNBC 방송 인터뷰에서 다음 달 0.5% 금리 인상 쪽으로 살짝 기울어졌다 이렇게 발언도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파월의 발언을 봤을 때는 야 이거 또 0.7로 나오고 강력하게 계속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지만 그와 동시에 애틀랜타 총재는 0.5로 기울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일단 어제는 주가가 크게 급락하고 마무리가 되었지만 월요일에 또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달 20일 그리고 21일 이때 열리는 FOMC에서 빅스텝이냐 아니면 자이언트스텝이냐 이 이야기로 최소한 또 1-2주간 시끄러울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매파적 발언의 충격으로 월요일에 우리도 흔들릴 거를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는 이제 2430 이 정도 라인이겠죠. 여기까지 한 번에 떨어진 다음 그리고 미국 선물과 연동되어서 거기서 양봉으로 조금 올라오면서 끝날지 아니면 한 번 더 저점을 깨고 쭉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지 그 부분을 우리가 월요일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3일 전에 바닥을 딱 찍고 다시 올라오는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의미가 되고 그리고 60일선도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반등을 또 해준다면 빠르게 증시가 또 회복할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은 조금은 종목별로 차이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제 미국 증시에서 금리가 이렇게 오른다고 하니까 뭐가 부러졌을까요? 맞습니다. 빅테크가 부러졌겠죠. 엔비디아 -9%, 아마존 -4%, 알파벳 -5%로 이런 식으로 빅테크 그 다음에 반도체 이쪽 관련 기업이 크게 박살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그리고 카카오 여기에 관련된 섹터가 조금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가 빠졌다고 우리나라가 무조건 빠지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연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다만 그 와중에 유가는 또 소폭 상승했습니다. 0.5% 상승.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도 정유 관련주는 조금은 선방하는 하락하긴 했지만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도 월요일날 에너지 관련주가 조금 단단한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결국은 또 돌고 돌아서 태조 이방원이 조금은 잘 버티는 그 와중에 또 상승도 살짝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뭐 당장 맞출 수는 없습니다.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우리가 알 수
수는 없겠죠. 다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월요일날 미국 선물이 야 우리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살짝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바닥을 딱 찍고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 나오지 않겠습니까? 60일선을 지키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 저점 깨면 어떡하냐, 2400 깨고 2300까지 가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하지만 저 기리스는 전 저점을 깨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연준은 이때까지 하던 대로 쭉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금리 인상은 빅스텝이라든 자연스텝이라든 이제는 사실 시작이 아니라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결국은 선반영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하락이 생각보다 조금 더 크게 나타난다면 아마도 금리 상승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마지막 현상일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기분들 전 저점을 깰 거라고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결국 이 금리 상승은 이제 끝나가는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또 태조 이방원이 올라오고 빅테크가 좀 많이 부러진다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제는 최근 들어 태조 이방원 좀 많이 올랐죠. 물론 주도주가 계속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만약에 그쪽에 비중이 조금 있다면 그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빅테크를 이제 모아가는 그런 방법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일단 월요일날 증시 하락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반도체 빅테크는 하락폭이 조금 크다, 그런데 이 하락이 전 저점을 깰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름들 푹 쉬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공부는 저 기리시 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바이오.